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류는 자연의 엄중한 경고 앞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공식을 모두 깬 괴물 태풍 흰남노 때처럼 언제든 또 우리의 터전이 위협받게 된 건데요. 과거보다 발생 빈도는 잦아지고 위력은 더 막강해진 기후재난. 그렇기에 지금까지 대응 방식으론 부족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도시와 시민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길. 이제 포항시는 항구적인 방제정책으로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의 안전을 정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제 종합 계획과 수해 지역에 대한 종합 복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미래 기후 위기의 기준에 맞춰 스마트 재난 인프라도 구축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도시 우회 대배수 터널. 형산강을 중심으로 북구와 남구에 빗물을 외곽 해안 지역으로 배출하는 대배수 터널을 건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와 주거지 보호를 위해 칠성천과 냉천, 형산강 하류 및 연안에 차수벽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천 상류에는 하천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항사댐 건설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빗물을 저장하는 도심 저류지를 확충하고 빗물을 퍼내주는 빗물 펌프장의 성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피해 복구가 되도록 현행 피해 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 위기에 취약한 해안 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도 이끌어낼 것입니다. 언제나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바꾼 포항 정신. 초강력 슈퍼 태풍이 남긴 시련을 항구적 방제 대책 강구의 계기로 삼아 기후 위기에 가장 안전한 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